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발표가 있는 경우, 시합이나 대회가 있는 경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분명 연습할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실전만 되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적은 양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관리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위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혈액을 방출시킵니다.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만들죠. 즉, 눈앞에 놓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몸이 변화하는 것이죠. 코르티솔은 지방산과 단백질을 당으로 분해해 포도당을 증가시켜 뇌로 공급해줍니다. 포도당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인데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코르티솔은 좋은 호르몬인 것 같지만 코르티솔이 과해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걱정을 하죠. 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시합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걱정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며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평소라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고 심하면 암에 걸리게 되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경이 계속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연습 때보다 실전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코르티솔의 영향 때문입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또 잠을 못 자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잃을 게 없어서 마음 편하게 했더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상대는 제 실력을 내지 못할 때 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코르티솔을 관리하지 못하면,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 휴식을 취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은 양의 다크초콜릿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